안녕 얘들아, 로쌤이야. 게임에 집중해서 하다가 연락을 무시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니? 여기 한 아이가 엄마의 연락을 무시했다가 뉴스까지 나왔다고 해.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. 네. 2023년 1월 8일 시카고의 한 엄마는 11살 딸과 연락하기 위해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딸이 연락을 받지 않았어. 잠깐 생각하던 엄마는 딸이 요새 푹 빠져있는 게임 로블록스에 직접 접속하기로 결심했지. 사실 이 엄마는 딸과 같이 로블록스를 1년 동안 해봤으며 전화를 받는 동안 게임 서버에서 튕기기 때문에 딸이 전화를 안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지. 이미 로블록스에서 친구였기 때문에 서버를 따라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었어. 베리 에비뉴라는 게임에서 딸을 찾은 엄마는 딸에게 냉동실에서 라자냐와 마늘빵을 꺼내놓으라고 채팅을 쳤어. 그러자 딸이 게임에서 운전하던 차가 멈췄고 냉동실에서 물건을 꺼내러 갔다는 걸 알았다고 해. 그녀는 아이와 연락하기 위해 자신이 겪은 일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했는데 이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서 뉴스 기사까지 나게 되었어. 전 세계의 부모님들은 육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그녀가 좋은 엄마라고 말했지만 반대로 어린이들은 엄마가 내가 하는 게임에 들어와서 내 시험 성적 얘기를 하거나 창피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걸 상상하니 끔찍하다 라며 무서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.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?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.